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으로 계시고요. 바로 이곳 분당, 여기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또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십니다. 우리 예전에 한글과 컴퓨터 아시죠? 네. 네. 한글 뭐 이거 워드 이거 뭐야? 이거 안 써보신 분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의 또 사장님으로도 계셨던 우리 전하진 의원님의 특별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는 사실 여기가 지역구는 아니고요. 그쪽 더 남쪽에 정자동, 뭐 금곡동, 분당동, 순회 3동 뭐 이런 쪽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 여러분들 뭐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막 웃음이 나서 너무 듣기는 좋은데 사실 일상에서 그렇게 즐거움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뭐 들리는 얘기로는 요새 뭐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특히 저는 58년 개띠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뭐 엊그저께까지도 기업체에 뭐 임원 있네 하고 다니다가 그냥 갑자기 야 나 그만뒀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올해 들어와서 부쩍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친구들 뭐 63년생까지가 지금 그 예?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리타이어를 한 앞으로 한 4, 5년 뒤에는 과연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까 참 너무 걱정되는 바가 크고요.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을 봐도 그렇게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좀 뭐 이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체들 보면 잘 된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근데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처럼 아파트값이 올라갈까? 어떻게 올라가죠? 베이비붐 세대들 다 리타이어하고 나면 누가 사주죠 그 집을? 그래서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걸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실 정부나 또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마 국민들께 이렇게 와닿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안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한번 오늘 같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들이 안 와닿을까? 제가 뭐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떤 사회가 지금 오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지금 한 60년, 70년 베이비붐 세대까지를 포함하면 60년, 7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이 성장이 이제 어떤 끝물에 와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지금 대략 2만 원 뭐 얼마쯤 됩니다.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 더 벌어야 된다. 한 4만 불은 돼야 되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이상해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벌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만 5천 불 될 거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정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하면 뭐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글쎄 대학생이라서 그런지 집안이 괜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4만 불 가야 되는 건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20대 친구들 또는 10대 친구들이 앞으로 20년 뒤에 이 나라의 주인이 될 텐데 그 이 나라 주인이 됐을 때는 과연 어떤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금 꿈꾸고 있는 건가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별로 꿈꾸는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우리 60년대 전후에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무슨 꿈을 꿨을까요? 배가 고팠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것이 그분들의 꿈이었고 자식들한테 가난을 대물리지 않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날밤 새고 그냥 막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던 그 기업밖에 없는 분들이 한 세대를 이뤘고 또 그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대들 뭐 저희 세대 정도일까요? 그 이후에
아니 자유가 없다 이래서 이제 또 민주화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또 그 민주화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공된 결과를 가지고 또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대들도 무슨 꿈꾸는 세대, 꿈꾸는 대한민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한번 가서 자녀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너희가 꿈꾸는, 네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이냐, 20년 뒤에. 네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될 텐데, 아버지가 되고, 너희 자식들한테, 야, 내가 너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물려줬다. 그걸 아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세대는 바로 우리 윗세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직도 애국을 해요. 예, 나라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근데 지금 20대들은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꿈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해도 대답 안 해줍니다. 제가 대학에 가서, 아,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죠? 아, 예, 그거. 응? 예, 그냥 드셔도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먹어서. 아유. 고혜성 쪼니까 내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예. 딴 데 가면 컵에 따라 먹는데. 그래서 이제 그네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또 그네들이 꿈꾸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간단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가 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인식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 가운데 요 노란 요 마크가 뭔지 아시는 분? 고기 아세요? 고기, 글쎄. 고기. 나는 고혜성 씨 나이 때에서 고기 때 나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 다시 한번 답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네? 쓰레기네요. 우리 이 작가님은 아십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이게 미국 대륙만큼 쓰레기가 태평양 한가운데 모여있답니다. 그 이게 산업화의 결과물이죠. 우리가 썩지 않는 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다 전 세계에서 흘러 모여서 바다 한가운데 저렇게 모여 있다는데 안 가봤으니까 저도 몰라요. 하여튼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제가 중학교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정말 여기저기서 쓰레기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처음에 제가 그 대답을 들었을 때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제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 가면 고혜성 씨 같은 답을 합니다. 고기 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게 뭐 고기 때든 뭐 쓰레기든 상관은 안 하는데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지구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은 지금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예? 100년 살아야 될 지구가 과연 뭐 안전한지 불안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이런 거 앞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에서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인들. 예? 노인? 예, 노인들. 어떤 조직도 다 여기에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뭐 교장 선생님, 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여기에 있습니까? 그럼 조직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인터넷 같은 게 없으면 우리는 방송에 나가야 됩니다. 고혜성 씨가 방송에 안 나가면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인터넷이 생기니까 아무 데서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있으면 방송 안 나가도 여기서 다 뭐 먹고 살고 팬들 다 확보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방송국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방송국 몇 개만 잡으면 알려줄래도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기자들의 파워가 컸죠. 그런데 이게 점점 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해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팀하고 프로팀이 축구를 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프로팀이 이기겠죠. 예. 근데 이제 프로팀은 공이 날라오면 공을 차지 못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코치한테. 공 어디로 찰까요? 물어봐. 그럼 코치는 감독한테 또 물어봅니다. 제 공 어디로 차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지시를 하면 다시 코치가 지시를 해서 공을 찬다고 가정을 하고요. 중학교 팀은 코치가 한마디 합니다. 공 잡으면 골대가 저기니까 갖다 집어넣어라.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중학교 팀이 이기겠죠. 자, 우리나라 수많은 조직들,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조직들이 훌륭한 프로 선수들을 다 데리고 있으면서 공을 어디로 찰지 몰라서 전부 공이 왔다 갔다 해도
안 차도 책임이 없어요. 안 차고 있습니다. 윗사람들은 공을 어디로 차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중학교 팀은 헛발질을 하면서 공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학습을 해요. 아, 이렇게 차면 안 되는구나. 우리 지역에 있는 NHN이라는 회사, 99년에 만들어졌죠. 이해진이라는 그 당시 삼성 데이터 시스템 대리 출신의 참 젊은이가 만든 회사입니다. 15년 만에 지금 매출이 2조가 넘죠, 아마. 그 파운더들은 지금 거의 뭐 수천억대 부자들이죠. 조단위 부자, 수천억대 부자들입니다. 1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부에서 도움을 받았냐? 도움 하나도 안 받았죠.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스타 회사로 거듭 태어나고 있어요. 근데 15년 전에 NHN이 만들어질 때 조선일보가 제가 나중에 우리를 위협할 만한 미디어가 될 줄을 꿈에나 꿨겠습니까? 지금도 조선일보는 자기들이 이 세상의 언론을 다 주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온 조직의 형태고요. 얼마나 단단한 조직에 내가 소속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열심히 이 조직에 들어가는 공부를 해라 라고 애들한테 3살 때부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벽이 단단한 조직들은 튼튼하게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조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꾸 와해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 군에서의 성폭행, 폭력, 이런 게 다 뭡니까? 옛날에 군대에서 안 맞아보신 분 계세요? 저도 군대에서 전차병 출신입니다. 육군 기가밖에서 교육을 받았고. 저도 군대에서 많이 맞았죠. 근데 왜 지금 그게 문제가 됩니까? 다 이 요새 같은 이 조직의 모습이 이제 와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꼭대기 있는 사람이 제일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입니다. 뭐 정치인도 보면 뭐 원내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냥 단칼에 날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정말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구조로 파워라인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워라인에서 도대체 누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알기가 어려워지죠. 알기 어려워지죠. 바로 이 정점에 있는 사람, 고혜성 씨 같은 분이 이제 정점에 있는 거죠. 안철수 의원. 그분이 어떻게 초선 의원이 130명이나 되는 의원들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대표가 됐을까요? 그 정치를 한 20년씩 하셨던 민주당의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도 뭐 정치한 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뭡니까? 무슨 힘입니까? 그분이 무슨 정치 경력이 있습니까? 뭡니까? 바로 이 힘이죠. 그래서 이제 중심이 아니고, 정점이 아니고 중심에서 파워가 나는 변화가 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이제 3차 산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산업에서 가지고 있던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패턴, 환경 이게 다 변하고 있는데 생각은 2차 우리 산업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재단하려고 하니 마치 우마차 타고 다니는 시절에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동차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 뒤면 무인 자동차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또 뭐 3D 프린터는 아주 다양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차체도 지금 3D 프린터를 찍은 거고 중국에서는 이미 집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연립주택도 지금 찍어내요. 중국에서는. 중국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T라는 거. 이게 지금 현재인데 엄청나게 많은 IoT가 이제 기계마다 다 들러붙습니다. 뭐 냉장고고 뭐 노트북도 이미 IoT가 되어 있는 상태죠. 스마트폰 다 연결되어 있죠. 냉장고도 연결되고 자동차도 연결되고 뭐 별로 몇 개 다 연결되면서 아주 뭐랄까 이 컴프로마이즈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자 우리 경제를 발전시킵시다. 어떻게?
지금 같은 방법으로 열심히 이렇게 얘기해서 경제가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지금 대량 생산 할 수 있어요? 일자리 늘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늘립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애매한 말을 쓰신 거예요. 창조경제하자. 그러니까 창조경제를 못 알아듣죠.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창조경제 뭐냐? 여러분, 악기들을 이렇게 훌륭한 악기들 여기다 갖다 놨어요. 한번 보십시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좋은 악기들이 있는지. 스마트폰도 있죠. 자동차도 있죠. 배도 있죠. 얼마나 많은 악기들을 만들었습니까? 그 악기들을 여기다 쫙 진열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박수 안 친다고요. 악기 갖고. 악기 봐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박수 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네. 제가 공연을 하고 다닙니다. 요새도. 요새도 공연을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창조경제라는 것은 수많은 악기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연주를 하기 위해서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대통령께서 뭐라 하냐면 야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다 모여서 같이 융합하고 시너지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딱 모였습니다. 무슨 연주를 하지? 악보가 없습니다. 악보가. 교향곡 악보가 없는 거예요. 지휘할 사람이 없어요. 컨덕터가.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겁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은 새 판을 짜는 거거든요. 새 판을 짜려면 큰 틀의 전략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연주를 잘하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합주를 하기 위한 개념이 필요한 거죠. 합주를. 고혜성 씨 혼자 하는 쇼가 아니고 고혜성과 누구들 해서 뭐 연극을 한다든지 뭐라 하면 뭐 각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각본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각본을 만드는 방법을 에코사이언스라고 이름을 짓고 또 디자인 띵킹이라는 방법 등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보자 이런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사이언스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 교수님들하고 함께 만들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쟁상대가 누굽니까? 정주영. 정주영? 아니 현대자동차의 현대자동차의 경쟁사. 네? 벤츠 볼보. 벤츠 볼보 또? 또? 테슬라. 네? 테슬라. 테슬라 또? 예? 스마트폰, 예,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 벤츠, 예, BMW.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벤츠, BMW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예? 벤츠, BMW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이게 이제, 지금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답이 아마 우리 보편적인 국민들, 또 보편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경쟁사는 앞으로 누가 되겠습니까? 구글, 네. 집카, 드론. 생각해 보시면 구글이, 자, 구글이 지금 뭘 합니까? 무인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자동차가 운전면허를 받는 겁니다. 운전석이 차가, 운전석이 안 앉아도 차가 달리는 거죠. 운전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도죠, 지도. 그래서 구글은 오래전부터 지도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정교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현대가 자동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 팔려고 그러는데 지도가 없어요.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티맵 대한민국밖에 안 돌아다녀요. 미국 가면 티맵 못 씁니다. 티맵 가면 거의 미국 가면 못 씁니까? 구글맵 쓰죠. 다 구글맵 가지고 내비게이션하고 다닙니다. 집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렌트카입니다. 렌트카인데 여기서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스마트폰 보면 지금 집카, 내가 쓸 수 있는 집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다 나와요. 그럼 그냥 눌러가지고 걸어가서 그냥 스마트폰 체크인하면 전화진이가 2차 지금 타기 시작한다는 게 다 기록이 되고 운전하고 가서 아무데나 세워놓고 나오면 거기다 세워놨다. 몇 시간 탔다. 그래서 얼마 쓴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 운전사 없이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건 똑같죠. 우리 지금 차가 돌아다니는 차는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어디 있어요? 다 서 있어요. 그러면 뭐로 차를 삽니까? 세워두려고? 이런 차들이 돌아다니면? 공용 자전거 있잖아요. 차가 팔릴 이유가 없어요. 뭐로 세금 내가 하면서 차를 보유하고 있냐고. 아무 때나 타면 되는데. 이게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드론이 지금 뭐예요? 택배하죠? 택배. 아마존은 지금 드론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아 전화진이가 청바지를 되게 좋아해. 그럼 청바지를 실어서 우리 집 앞에다 드론이 갖다 놓습니다. 살래 말래. 카드 긁으면 사는 거고요. 안 사 그러면 다시 갖고 옵니다. 이렇게 드론이. 지금 그걸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하냐 이게. 예? 엔진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하냐 이게. 자, 컨테이너라는 것이 누가 개발했는지 잘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근데 컨테이너라는 걸 누군가가 설계를 하는 바람에 항구도, 트럭도, 그죠? 배도, 검사 장비도 모든 것들이 다 컨테이너에 맞춰서 전 세계가 통일이 되면서 물류가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큰 틀이죠. 이런 큰 틀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모든 것들이 다 돈을 벌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에코사이언스라는 것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생태계. 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 개발뿐만 아니고 생산, 환경, 에너지, 물류, 디자인, 문화, 재활용, 자원의 순환까지를 다 포함해서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디자인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원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연주자들이 함께 교향곡을 부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디자인할 수 있는 예산과 부처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에.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뭐 복잡한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을 이렇게 분리했던 것이 이제 이게 다 융합된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곧 우리 아까 우리 그 교수님들 여러분들하고 함께해서 이걸 이제 실제로 하려고 하는데 자 저희가 농촌이라는 곳을 한번 큰 틀에서 구상을 해봤어요. 자 농촌은 왜 150조 이상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맨날 죽는 소리냐. 맨날 우리는 해외에서 농수산물이 들어오면 안 되고 응? 가만히 보니까 농촌은 수출할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일본이나 중국에 우리 농산물을 사 먹을 만큼 비싼 값이라도 사 먹을 만한 그런 소비자가 없을까요?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그다음에 에너지나 기술, 문화 등을 해서 마치 달걀판처럼 마을마을 마을을 서포트할 수 있는 큰 틀의 전략이 있다면 농촌도 우리가 아주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면요. 자, 농촌이 생산, 가공, 3차 서비스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생산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상추 뜯어서 북경에서 먹을 수 있나요? 오늘 뜯은 상추 오늘 밤에 북경에서 먹을 수 있나요? 그렇게 신선. 왜 튜립은 네덜란드 튜립은 왜 아침에 입찰하면 전 세계로 이게 날아가서 네덜란드 튜립이라고 전 세계 호텔에도 가서 꼽히는데 왜 우리 상추는 못 합니까? 우리 사과는 왜 그렇게 못 먹죠? 가공한 것들 좀 팔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종합상사가 있어서 예, 중소기업 제품을 막 팔아줬는데 지금 농촌 마을에서 만든 거 국가가 좀 맡아서 이렇게 막 팔아주는 그런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플랫폼으로 요걸 다 묶으면 자 생산할 때 나는 어떠어떠한 나무 뭐뭐를 심습니다. 요렇게 해야만이 국가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을 다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공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래서 시장을 일단 넓혀야죠. 일본과 중국으로. 그러면 우리 농촌의 소득을 저소득을 고소득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러면 베이비붐 세대들도 농촌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니 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면. 그죠? 그런데 이것만 갖고도 좀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 차원에서 에코사이언스, 에코시스템 차원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이 전체를 다 묶어서 야 생산도 가만히 보니까 아주 고급 사과도 나오고 중급 사과도 나오고 저급 사과도 나오는데 이것이 통조림으로 들어가 버리면 고급이 들어간지 중급이 들어간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고급, 중급, 저급으로 나누면 자 고급 사과를 가지고 고급 통조림을 만들면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고급 통조림을 가지고 서비스업, 식당을 한다 그러면 그건 또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구분해 보자. 그걸 이력 관리하는 거죠. 이 통조림은 아주 고급 사과를 썼다.
그리고 우리 식당은 아주 고급 통조림을 쓰는 식당이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런 플랫폼, 이런 이력카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거를 우리가 9차 산업이라고 한번 지금 붙여보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고민은 여러 인더스트리에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복지도 한번 보십시다. 지금 복지부에서 무슨 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죠. 산업부는 지금 뭐 주려고 하냐면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지금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에너지 그 바우처를 지금 주려고 합니다. 교육부는 뭡니까? 또 교육 바우처 이런 거 있죠. 또 여가부는 또 뭐 저 애들 낳으면 또 이렇게 주고 이거를 다 따로따로 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치가 빨라서 다 받아 혜택을 다 받고 어떤 사람은 눈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도 못 받고 이러는 거죠. 그럼 이거를 야, 돈 주려면 전부 하나의 카드에다 다 집어넣어줘라. 국가가 주는 복지는 한 카드로. 그러면 복지부도 이 카드로, 산업부도 이 카드로. 그러면 한 사람이 도대체 얼마를 받는지 정부로부터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더 들겠어요? 덜 들겠어요? 예? 얼마나 덜 들겠습니까? 얼마나 덜 들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조가 넘습니다. 그 100조가 넘는 돈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주면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는 부족한 게 뭔지. 예. 이거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카드사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카드사들은 지금 수천만 명의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정부에서 복지카드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내 악기만, 내 연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정부의 부처들이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런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면 이제 안 할 명분이 없겠죠. 근데 이 그림을 지금 그려내지 못합니다, 사실.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정말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를 아주 세세하게 이걸 그려내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뭐 예산도 따져봐야 되고. 근데 그걸 할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생태계. 요것도 지금 우리 분당입니다. 아마 우리 지금 여기가 아마 요쯤 될 텐데. 분당도 수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 제목을 K별이라고 짓고, 예, 여기 있는 아이템들을 이렇게, 여기 있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당 지역에 보면 뭐 여기 휴맥스, 카카오, 뭐 네오이즈, 안철수, 넥슨, 하여튼 벤처로서 성공한 기업들은 여기 거의 대부분이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회사들을 리스트를 해가지고 매출을 대충 뽑아보니까 한 60조 정도 됩니다. 이 회사들이 다 있는데 이 회사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피눈물이 난대요. 피눈물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아주 또 무식한 방법으로 또 학교를 뭐 유치해 와서 정치인이니까 또 학교 유치했다고 또 소리를 질러야 되나 내가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좀 크게 보니까 이 주변에 학교가 한 20개 넘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국대, 강남대, 뭐 용인, 송담대, 명지대 뭐. 한 20만 명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20만 명. 그러니까 이 20만 명이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대학들도 전부 교육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자. 스탠포드 대학이 처음부터 글로벌 대학이 아니다. 스탠포드에서 스탠포드 출신이 만든 애플이나 HP나 다 창고에서 시작한 회사다. 그 회사들한테 대학이 가서 교수들이 가서 열심히 서포트하고 도와주다 보니 그 회사들이 글로벌 기업이 되고 그 회사들이 글로벌 기업이 되니까 스탠포드도 글로벌 대학이 된 것이지 당신들 교육만 쳐다보고 글로벌 남바한 대학이 되겠다고? 옆에 있는 기업들이 다 저렇게 힘든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다 모여라 모여라 해서 지금 막 열심히 모여서 이제 하나의 그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실제 운동 뭐랄까 이거를 학교도 아니고 하여튼 그 허브입니다. 허브. 그러니까 이 창조 에리아, 창조 경제 밸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일종의 논산 훈련소 같은 걸 하나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창조 엔진 B-Fab이라고. 이 B는 사실 제가 비빔밥의 B를 생각했는데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이게 벌집도 이게 그런 게 연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비하이브, 이 벌집의 연상을 해서 이게 융합하는 그런 이제 공장, 뭐 팩토리나 또는 패블리스 랩 뭐 이런 느낌의 이름입니다. B-Fab.
그래서 이제 이 B-FAB이 지금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우리 분당에 있는 가스공사가 지금 대구로 이전을 해서 비어 있는데 건물이 그 건물을 좀 임시로 차용을 해서 지금 열심히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한 3시간, 4시간을 우리 지금 젊은 교수님들이 와서 워크숍을 하면서 어떻게 이걸 만들 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또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재밌었던 일이 뭐냐면 우리 BPM에서 이제 앞으로 뭘 할 거다라는 걸 계속 고민을 하고 한 3개월째 지금 매주 토요일 날 한 3시간씩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서 오픈 세미나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고서 2월 한 1일쯤에서 페이스북하고 이메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오픈 세미나 할 테니까 한번 와보십시오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180명이 모였습니다. 2월 7일 날. 그러니까 5일 만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은 뭐 여러 강연도 다니고 사람도 모아보고 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그 분들이 오실 줄은 몰랐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뭐냐면 교수님들이에요. 분당 서울대병원장부터 의사 선생님들도 한 대여섯 분이 오셨고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뭐 이런 수많은 전문가들이 180명이 토요일 날 오후에 2시부터 한 대여섯 시까지 세미나를 듣고 가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역시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창조경제 BFAB은 아까 말씀드린 에코사이언스나 디자인 팅킹 방법론으로 청장년 실험 문제, 사회 갈등, 지역사회 문제 등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아마 매달 뭐 수차례 이런 디자인 팅킹 사례나 또는 그런 관련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디자인 팅킹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자 하는 겁니다. 디자인 팅킹이라는 게. 근데 디자인 팅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요거 뭡니다. 엠퍼시. 엠퍼사이즈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죠? 아, 우리 이럴 것이야. 그리고 이걸 검증합니다. 박사 논문이 다 그렇게 쓰이죠. 가설을 만들고 가설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정답을 가르칩니다. 정답. 이게 정답이야. 근데 그게 정답입니까? 지금 도대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얼마나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의 정답이 없는 세상에 학교가 지금 정답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디자인 팅킹의 가장 첫 번째 단계 이 엠퍼시라는 건 뭐냐면 문제를 갖고 있는 그 대상과 공감하는 겁니다. 관찰하고 느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공감해서 그 공감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뭔가? 예. 베이비붐 세대의 진짜 문제는 과연 뭐냐? 돈을 못 줘서 예. 문제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놓고 어린아이가 맞으니까 CCTV를 달아야 된다는 게 문제 해결책이냐? 아니면 엄마가 그 정말 한 번밖에 없는 그 아이와의 그 시간 그 귀중한 시간에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해하고 아이도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엄마는 돈 벌러 가고 애는 맞을까봐 걱정하는 게 이게 맞는 답이냐? 그래서 애가 맞지 않게 CCTV를 다는 게 맞는 답이냐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모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필요가 지금 있다. 그래서 이 엠퍼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건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이 은퇴 때문에 지금 인적 구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베이비붐 세대한테 일자리를 주세요. 무슨 일자리를 줍니까? 무슨 일자리를. 지난번에 서울대 교수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모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냥 자기가 이걸 10년 동안 연구했대요. 이모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모작이 무슨 이모작이냐?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하는 아르바이트 이런 건 다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하고 그 아르바이트하는 젊은이들을 다 첨단 서비스업으로 보내야 된대요. 아, 그 사람들이 갈지 몰라서 안 갑니까? 그러면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주유소 가서 하루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돈 한 100만 원 받아서 그걸로 밥 사 먹는 게 그게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경비실에서 경비 쓰는 게 그게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냐부터 아주 근본적으로 또 생각해보자고 하는 거야. 이 일을 왜 하냐, 공부를 왜 하냐, 도대체 공부를. 예.
자, 이 일을 왜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일을 왜 하냐? 예.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이게 뭐 일반적인 답입니다. 그죠? 잘 먹는 것만 생각해 봅시다. 잘 사는 건 그만두고 잘 먹는 거. 잘 먹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까? 별로 안 들어요. 잘 먹는 것만 생각하면. 그러면 잘 먹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시간을 써서 잘 먹는데 들어가는 돈만 벌고 나머지 시간은 자아실현에 쓰자. 고생처럼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노래 부르시면 노래 부르고 책 보고 싶으면 책 보고 그렇게 살면 어떨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먹고 사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24시간을 다 투자해서 돈을 벌어. 왜 버냐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다 벌고 이제 갔어요. 가보니까 이제 내 인생의 뒤는 없는 거예요. 다 태워버렸어. 아이하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돈을 벌었는데 아이하고 행복할 시간을 다 태워버렸어.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왜 벌었냔 말이에요 우리가. 응? 그러니까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돈을 버는 건 정말 생존이었고 지금 우리는 왜 돈을 500만 원 벌던 사람이 600만 원 벌겠다고 매일 공부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자식 팽개치고 마누라 팽개치고 맨날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뭐 자아실현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아이들하고 행복한 뭐 시간을 가졌습니까? 왜 돈을 버느냐? 우리 이런 생각부터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환경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자급자족하고 나머지 잉여가치를 교환하는 시대로 한번 트랜스폼을 해보자. 그럼 자,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내가 뭘 하고 싶지? 그래, 나 노래 부르고 살고 싶어. 책 보고 먹고 살기만 하자. 먹고 사는데 얼마나 들까? 1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 또는 2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 그래, 200만 원만 벌자. 200만 원 벌는데 뭘 해야 되나? 주유소 가서 일해야 되나? 아니지. 가서 농사 짓면 돼. 농사 옛날처럼 어렵게 짓면 안 가겠죠. 그냥 경노동으로 질 수 있게끔 우리 사회가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그럴 정도의 기술은 있지 않냐. 우리가 물 안 줘도 센서가 알아서 물 주고 에? 밭에 하루에 한 번 안 나가봐도 지가 알아서 자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럼 그렇게 해서 적어도 내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편해지지 않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돈보다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로 좀 가보면 어떨까.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먹고 살 것만 한번 생각해 보자. 뭐 해서 먹고 살래? 만약에 농사를 진다고 가정합시다. 자, 농사를 져요. 그럼 아이한테 야, 너 그냥 농사 지고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옛날에 농경시대에는 지주와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들은 일을 해서 뭐 훌륭한 적을 못 만들었지만 지주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수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그때 만든 수학의 논리 이론들이 지금까지도 쓰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하고 싶은 걸 했던 거지. 그 다음엔 지금 자본가가 있고 이제 노동자가 있어요. 노동자는 지금 자본가를 위해서 온갖 갑질을 감당해가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앞으로 사회는 뭘까? 아 이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급자족하면서 정말 인본 내가 자아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본 사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주 고도로 문명화된 자급자족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여러 교수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썬빌리지 운동을 좀 한번 해봅시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아주 문명화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빌리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직은 기술이 이것이 뭐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총 집합을 시키면 우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소를 만들 수 있으면 아주 저가로 수소를 만들 수 있으면 그 수소를 집어넣으면 바로 전기와 뜨거운 물이 나오는 연료전지 발전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료전지 발전소는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어요. 국산화도 많이 해놨고. 그래서 만약에 태양광으로부터 전기를 받아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쌓아놨다가 필요하면 연료전지를 때운다고 가정을 해보면 전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서버라고 얘기할 정도로 스케일러블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가 됩니다. 지금 화성시의 70%는 연료전지 발전으로 지금 전기를 충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것이 작게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면 수소자동차예요. 예. 그리고 제러미 리프킨이 얘기하는 수소시대가 바로 수소를 우리가 얻으면 이런 연료전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에너지를 그렇게 얻게 된다면 거의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태양으로부터 전기를 받아서 수소를 받아가지고 연료전지를 떼니까 초기 투자비만 좀 들어가는 겁니다. 초기 투자비만. 그래서 전기가 나오면 이 마을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일단 문화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테레비도 볼 수 있고요. 그죠? 다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센서들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아주 경로동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드론이나 뭐 날아오는 자동차 같은 걸로 왔다 갔다 해. 예. 자,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아주 로우 코스트 키트부터 하이 퀄리티 키트까지 만들어 보세요. 이게 썬빌리지. 예? 썬빌리지 넘버 원. 아주 로우 코스트.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베이비붐 세대들이 아, 나 농촌 가 살래 그러면 복지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이거 만들어 주는 데 씁니다. 예. 두 번째, 북한하고 통일이 됐어요. 통일이 됐는데 북한은 지금 뭐가 없습니까? 발전이 안 되잖아요. 전기가 없어요. 그럼 거기 가서 지금 발전소 짓고 지금 송전망 깔겠습니까? 이 썬빌리지를 갖고 들어가죠. 독립된 마을 분산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사람 안 사는 데가 얼마나 많은가. 예? 중국 내륙도 있고 몽고도 있고 시베리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고.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썬빌리지 키트를 하나씩 들고 이제 촌장이 되러 가는 거죠. 예? 내가 전기를 만들어주마 이러고 가서 전기를 만들어서 예. 그 지역을 문명화시키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작업자들 할 수 있는 마을을 건설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10억 명 정도가 아직도 전기를 맛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꿈에 불과한 얘기입니다. 뭐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통합적인 얘기를 해본 적은 없죠. 그래서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BFAB이라는 데에 있는 수많은 교수님들이 그거 괜찮다 생각 한번 해봅시다. 아직 태양광에서 수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술들을 집약했을 때 이것을 가장 먼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핀란드를 갔었어요. 핀란드를 갔는데 거기는 이미 국회와 핀란드 국회와 정부가 15년 뒤에 미래에 대해서 항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항상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국회. 그리고 국회 내에 미래위원회라는 상임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트렌드는 어떻고 이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악기가 별로 없어요. 거기는 이목. 나무가 많으니까 이목. 기계공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CT가 발달되어 있어요. 산업이라고는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악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화학, 중화학도 있죠. 자동차도 있죠. 배도 있죠. 예. ICT도 있죠. 반도체도 있죠. 제조업도 있죠. 엄청난 악기들이 있어요. 이 엄청난 악기를 어떻게 합주할 수 있는 교향곡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이 에코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는 예산과 그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요. 올해 이제 한두 가지 실험, 시범적으로 한번 이 분당에서 먼저 그런 걸 좀 만들어 보고 내년부터는 그런 에코시스템을 좀 많이 디자인해서 그 중에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정부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썬빌리지 운동 같은 것도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썬빌리지가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집약돼서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생겼을 때 우리 배부름 세대들도 아, 야, 복지 예산 우리한테 돈 100만 원 주는 거 다 치워라. 그 돈 줘가지고 우리 여기다 발전소 하나 만들어주고 우리 살 수 있게끔 집 좀 만들어주고 예.
이런 예도 있습니다. 핀란드의 헬싱키 디자인 그룹인가 디자인 팹이라는 데서 칠레에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칠레는 사실 좀 빈민이 많은 나라랍니다. 그래서 이제 칠레의 빈민들을 위한 그 아파트를 짓는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빈민들한테 집을 지어줘야 되니까 어디 가서 짓습니까? 싼 땅에 가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에서 먼 데다가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 저 빈민들이 거기서 살 수 있습니까? 도시에 일이 있는데 도시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먼 데다 갖다 집만 지어주면 그게 들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헬싱키 디자인 그룹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띵킹 방법론으로 그 사람들을 관찰한 거예요. 그 빈민들을 열심히 관찰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땅을 3배나 비싼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습니다. 당연히 아파트를 땅을 3배나 비싸게 줬으니까 아파트 건설비가 없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지었냐. 아파트를 지어놓고 외장 페인트 칠도 안 했어요. 그냥 물만 들어오고 욕조만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서 그분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때 이분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그 집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예. 그 집이 이제 처음에는 거의 반제품 아파트인데 이제 아파트가 예, 살면서 이게 집으로 이제 꾸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살기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먹고 살면서 자고 먹고 살면서 하나씩 이제 붙여가는 거죠. 그게 더 나으냐. 예. 임대 아파트라고 삐까번쩍하게 만들어가지고 자, 먼 데다 만들어서 쓰지도 못하게 만든. 이게 똑같은 돈을 들지만 디자인 띵킹 방법론으로 정말 그 대상자와 공감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 이 수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정말 깊이 이해하면서 지금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성찰을 통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다시 정의하지 않으면 해결책은 아주 쓸데없는 해결책만 계속 나오게 된다. 저는 정말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일자리 늘려주겠습니다. 무슨 일자리인데? 예, 대답하는 사람 봤어요? 일자리 맨날 늘려준대요. 복지 늘려야 됩니다. 무슨 돈으로?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은 일자리가 무슨 일자리가 늘어날지 몰라요. 그냥 늘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사회를 바라보는 지금 시각입니다. 예,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반성하시고 자녀분이 됐든 부하가 됐든 예, 끌고 가는 그 젊은이들 또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한테 아, 이 친구들이 앞장을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구나 하고 프로모션 해주고 격려해 주시고 예, 펼쳐주셔야 저는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